그래서 단순히 막 스마트 TV 막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다 연결해서 저처럼 크롬캐스트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오히려 스마트 TV보다 더 스마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플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만 가격 저렴하고 고퀄리티 TV를 구입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옆에 보시는 포스픽 43인치 TV에 관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LG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포스픽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중소기업 회사의 TV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중소기업 TV는 약간 꺼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 중소기업 TV는 중국 B급 패널을 사용한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다, 불안한 AS, 그리고 이거 성능 자체가 되게 느리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중소기업 TV를 되게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TV를 오히려 가성비 최고 끝판왕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픽 TV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중소기업 레벨에서도 상위 중에 상위 제품, 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부팅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전원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벌써 켜집니다. 일단은 제가 즐겨보는 구글 크롬캐스트로 제가 맞춰놓고 이야기를 마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스픽 TV 같은 경우는 대기업 A급 패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HVA 패널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광시야각? 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패널입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포장을 뜯으려고, 아직 안 뜯었어요. 여기 남아있죠? 그래서 따끈따끈한 제품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떼어냈습니다. 오, 제가 이거 봤을 때 필름 씌워져 있는 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필름 떼고 나니까 와, 화질이 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그 색깔이 살아있는 느낌?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광시야각은 한 178도까지 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든지 아래에서 보든지 옆에서 보든지 네, 똑같은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3인치라고 하게 되면 일반 TV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K를 지원하는 UHD 패널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3840x2160까지 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컬러가 좀 좋다라고 했잖아요. 컬러가 HDR10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암비가 100만 대 1 명암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보는 눈과 거의 흡사한 컬러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차피 크롬캐스트 제가 화면을 연결해놔가지고 뒤에 사진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계속 보시면서 제 리뷰를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씨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글씨가 되게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또렷하게 나오냐면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게 지원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고 하면 자막이나 글자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막 픽셀 단위로 조금 안 맞았을 때 그런 게 번짐 현상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컨트롤 해가지고 또렷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 영상 보시게 되면 저는 따로 지금 카메라 세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니터나 TV를 보게 되면 이 가로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플리커 프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블루 라이트가 이제 차단을 해주는데 이거는 눈이 필요할 수 있는 블루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을 해줘가지고 이걸 봤을 때 눈이 되게 편안하게, 마침 지금 또 파란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게 거부감이 없는 네, 그런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세 스펙을 좀 읽어드리게 되면 이제 화면을 스캔하는 거 막 이런 처리 속도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60Hz 정도 해요. 그러면 영화 보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그리고 응답 속도는 5ms. 그리고 보통 UHD 패널이라고 하면 부팅 속도가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런 누르고 한 몇 초만 있으면 바로 부팅이 돼요. 이게 왜 그랬나 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UHD 처리하는 칩셋이 엠스타 3683이라는 칩셋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TV나 이제 그런 거 보실 때 이런 칩셋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칩셋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처리 성능? 네,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팅 속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느림 없고 그런 버벅거림 없이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 제가 사용해보면서 특히나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스피커가 10W짜리가 두 개 들어있어가지고 아 뭐 10W면 되게 조그만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딱 했었는데 퀄리티가 달라요. 여기서 약간 웅장하면서 소리가 되게 또렷하고 그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TV보다 훨씬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UHD 그리고 막 HDR에다가 막 크기 어느 정도 좀 크죠, 이 정도면? 그러면 전기가 좀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기전력이 1W밖에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UHD 막 4K 뽑아내고 막 최대 성능으로 화면 확확확 바뀌고 막 그렇게 써봤자 80W밖에 안 나가요. 컴퓨터 몇 와트인지 아세요? 보통 600W예요. 그런 거 대비 되게 저전력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인 거. 보통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소기업 TV는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함에도 국내에서 제조를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한다는 소리는 국내에 부품이 다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바로 서비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겼다. 보통 중국에 보내거나 중국 제품을 1대1 교환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품 막 단종됐다. 그러면 부품 못 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 제품 망가졌다 그러면 부품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바로. 진짜 이거는 다른 거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10kg 정도 되고 크기 같은 경우는 96.6cm예요. 가로가. 그러니까 한 1m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선반 같은 거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한 1m 대충 맞춰놓으면 딱 사이즈 딱 왁구딱 나오게 네, 그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뒤에 입출력 같은 경우는 흐드미라고 하죠. HDMI가 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HDMI 2.0이랑 HDCP 2.2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SB 같은 경우는 1개 들어가고 RF 안테나 1개 그리고 광출력이라고 해서 옵티컬 네, 옵티컬 출력이 1개가 지원을 합니다. 컴포넌트도 가끔 연결할 일이 있죠. 컴포넌트 1개 들어가고 이걸 이어폰이나 아니면 스피커 외장 스피커를 좀 연결해서 하는 경우 네, 이어폰 헤드셋 포트가 1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다가 아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부주의가 아니라 이거 자체로 사용하다가 이거 안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AS가 체계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막 시스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패널 자체는 무상으로 2년 동안 막 이렇게 제가 때리거나 막 그렇게 망가지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이걸 사용하다가 뭔가 망가졌을 때 그때 2년 동안 패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부품들은 1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거 제품을 막 용산으로 보내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AS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 구입하시면 주변에 AS 받을 곳이 어디 있는지 네, 포스픽 TV 통해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금액이 진짜 저렴해 가지고 막 컴퓨터랑 같이 연결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모니터를 사느니 차라리 이거 TV 사가지고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싼가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포스픽 TV를 치면 포스픽 TV 쇼핑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판매하는 데가 보니까 유통과정 없이 막 포스픽 TV로 막 2단계까지 줄여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를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로 그냥 배송되는 게 아니라 설치 기사분이 직접 오세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배송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여성분들 막 TV 하게 되면 이게 10kg면 그래도 가벼운 편인데 무거워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때 설치 기사분이 알아서 조립해주고 놓을 때 딱 놔주고 네, 그런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는 네, 그런 중소기업 TV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보는 컨텐츠나 아니면 흐드미로 연결해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이 FHD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4K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고해상도로 볼 수 있도록 UHD급으로 업스케일링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FHD가 4K로 뭔가 재생이 되는 느낌?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나와있는 4K 컨텐츠들이 그냥 4K로 딱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FHD를 UHD로 막 그냥 스케일업만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나 아니면 원래 4K 컨텐츠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차라리 FHD를 여기다가 돌리는 게 훨씬 더 고화질로 감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또 마음에 들었던 거, 리모콘. 리모콘이 완전 심플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딱 여기 위에 몰려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HDMI를 바로 선택할 수 있고 TV 선택할 수 있고 딱 여기에 필요한 거 다 모여 있고 여기 화살표 이렇게 있고 네, 밑에 보시면 네 채널 음량 딱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스마트 TV 막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다 연결해서 저처럼 크롬캐스트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오히려 스마트 TV보다 더 스마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플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딱 들어보시면 소리가 좀 다르죠? 확실히 네, 일반 TV보다 훨씬 소리가 좋습니다. Good news first. The world's in great shape. We've got a civil war in Russia. Government loyalists against ultranationalist rebels. Good to see you, mate. Take one of the rifles from the table. You know the drill. Go to station one and aim your rifle down range. Lovely. Stop aiming down your sights. I want to see you fire from the hip. Stop aiming down your sights. I want to see you fire, chief. I want you to shoot the target through the wood.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네, 영상 이태원 클라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재생이 됩니다. 색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시면서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소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따로 사운드바 막 대기업 TV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리가 엄청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사운드바를 두는데 이거는 사운드바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통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네, 그 다음에 유튜브 크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네, 유튜브도 네, 크롬캐스트 통해서 딱 재생하면 네, 화면에 알차게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까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폴드보다 자, 그리고 또 TV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안테나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웨이브라는 네, 앱을 통해서 크롬캐스트를 쏜 다음에 TV를 실시간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청하는 거 하게 되면 하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엄포를 쉽게 놓는 거고 네, 소리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걱정하는 거는 엄포 놓을 때 아기가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네, 이렇게 포스픽 43인치 TV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지금 TV를 구입하시려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43인치도 있고 55인치도 있고 65인치, 75인치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막 대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네, 포스픽 TV 되게 고퀄리티로 국내 생산으로 잘 만들어진 TV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소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